하고 그렇게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다. 그런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마지막으로 선거 이야기가 좀 어른들도 하다 보면 딱딱한데 여러분들에게 지방선거 한 달 남았는데 지방선거에 대한 견해와 또는 이 나온 정치인들에게 바라는 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부탁드립니다.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다. 여름학생부터 말씀해 주십시오. 저는 아빠와의 의견과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들 모두 다 그런 것들을 바랍니다. 네. 자, 우리 이영수 친구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.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말고 다 같이 모두 수용해서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겠다. 우리 정치인들 꼭 좀 우리 친구들의 예를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. 내공뿐만 아니라 소수의견도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. 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이런데 익숙하지 않을 텐데 굉장히 수고하셨고 처음보다 그래도 뒤에 좀 자연스럽게 발언하는 것 같아서 또 대신 내공은 있는데 아직 이런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희망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원이도 한 마디 어땠어요?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한양에 대한 단점과 장점을 보면서 한양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. 네. 아, 좋았어요? 네. 좋은 표정 아닌 것 같은데. 우리 성혁이 오늘 얘기 많이 했잖아요. 네. 어땠어요, 이런 분? 이런 토론이 처음이라서 되게 낯설었는데 되게 좋은 경험했던 것 같아요. 이런 기회가 또 마련된다면 어떻게 한번 적극 나오시겠습니까? 네. 아, 예, 그러면 초청된 걸로 알고. 우리 한별이. 한별이 어땠어요? 이런 기회가 많이 없는데 같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사귀고 싶어요? 우리 진혁이 회장으로서 오늘 같이를 못했죠. 네, 묵묵부다. 여기 보시고 네. 어떻습니까? 앞으로 우리 함중에 또 전통을 마련하려면 어떤 분야를 해갖고 나올 것 같아요? 다음에 올 때는? 다음에는 이제 학교에서의 문제라던가 그런 쪽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그러면 다음에는 함양중학교의 문제를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자 이쪽으로 넘어가고 우리 현아 준비했죠? 다 카메라 가는 거 알죠? 자 어땠어요 오늘?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았고 여기 나온 이야기들이 좀 잘 지켜졌으면 좋겠어요. 많은 사람이 알고 예, 국장님 들으셨죠? 오늘 얘기 나온 걸 꼭 해달라는 얘기입니다. 자. 우리 동진이 친구들끼리 얘기하니까 처음에 긴장되는데 그래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예 좋았습니다. 좀 더 할까 이제 막 말문이 트였는데 이제 끝나서 더 할까? 다시 해볼까? 오늘 제일 개인적으로 이제 녹음하면서 우리 유혜경 친구가 많은 자기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어땠어요? 저는 일단은 제가 회장으로서 엄청 많은 의견을 내고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 같아서 아쉽고요. 주제가 학교가 아닌 함양이기 때문에 너무 넓은 범위라서 좀 당황을 해서 잘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아서 아쉽고요.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생긴다면 다음에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. 주제를 우리가 잘못 잡았습니다. 미안합니다. 사과를 드리겠습니다. 우리 경민이 끝까지 처음은 낯설었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시쓰는 것 같다. 자 우리 지윤이 어색했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저희 밑에 학년 애들도 가져서 더 좋은 의견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함중 여중 주관함양 1.